육성 차량주사 김창복입니다. 그 오늘은 오피러스가 우리 좀 조금 먼 데서 라디에이터가 터져서 수리를 해왔어요. 근데 이제 이 차가 엔진 점화코일도 갈고 뭐 여러가지 라지스타도 갈고 했는데 구조현상이 안 잡힌다. 그래서 혹시 실린더 헤드가 망가지지 않았을까 또 차주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대체 보니까 부족이 상당히 심해요. 여러분 한번 보시죠. 부릉부릉. 예. 특정 실린더가 지금 코일이 다 이렇게 교환이 돼 있어요. 다 이제 그 일부 정비가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간에 덜덜덜덜 떠네요. 자, 이것을 우리가 드라이브를 열면 상당히 더 떱니다. 제가 드라이브를 열어볼게요. 카메라 한번 비치고 있어봐요. 자, 드라이브 열어보겠습니다. 드라이브를 해보니까 차체가 허벌나게 떠네요. 예, 덜덜덜덜 뭐 문자까지 지금 떨고 제 몸도 예, 안마기처럼 떠네요. 예, 예, 다시 파킹 넣고 자 그럼 우리가 가장 중요한 서비스 데이터 값을 검사를 해봐야겠죠. 네, 이 차는 LPI 차라 지금 LPI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참 그냥 궁금하시죠? 이 그 스캐너를 카멘오토에서 그것도 그 염동 이사님이랑 또 토토 뭐 정비 이제 자세하게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아이 가지고 오셔서 자기 이제 회사 제품이 잘 이용을 하신다고 저한테 또 이렇게 그 하나 써보라고 줘보네요. 근데 써보니까 참 좋네요. 한번 저 오늘 또 이걸로 또 한번 검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LPG 차량은 컴퓨터가 두 개예요. LPI 또는 여기 저 EMS라고 돼 있죠. 여기를 먼저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고장 코드 한번 볼까요? 없습니다. 자, 서비스 데이터 값 쭉 한번 훑어볼게요. 특별한 결함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아주 이거 필요한 것은 제일로 또 밑에 타이 못하라고. 점화시계. 점화시계도 특별하게 큰, 그 연료분사 시간. 연료분사 시간이, 편차가 있네요. 근데 편차가 있는데 좀 특이한 점이 있네요. 지금 연료분산 시간이 1번부터 6번 실린더까지가 있는데 1, 3, 1번, 3번, 5번 하고 2번, 그 4번, 6번이 값이 틀리네요. 값이. 그렇죠? 예. 최종적인 값도 역시 다르죠? 예. 또 한번 다른 걸 한번 볼게요. 자, 산소 센서 값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부조 나올 때는 산소 센서 값을 또 우리가 빼놓으면 안 되겠죠. 자, 산소 센서 B1S1 안쪽 거, B1S2 바깥쪽 거.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B1S1 안쪽 실린더 쪽은 아주 그 지금 1, 3, 5번 쪽은 좋네요. 근데 2, 4, 6번 쪽은 역시 뱅크트 쪽은 좋지를 못하네요. 또 이게 이런 기능도 있더라고요. 비교해 보는 거. 예, 역시 차이가 나죠, 확실하게. 예, 그렇죠. 그럼 뭔가 지금 현재 보니까 1번, 3번, 5번은 정상 같아요. 근데 2번, 4번, 6번은 지금 현재 비정상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분사 시간도 다르다 했죠? 자, 되돌아가서 자, 그러면 이제 그 LPG FVI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도 고정 코드 있는가 확인. 없음. 자, 여기서 또 우리가 그 주목해야 될 것이 뭐가 있을까요? 자, 연료 레일 압력. 예. 연료 레일 압력은 지금 현재 이 정도면 정상이고요.
예, 연료구동 두티값도 정상이고 연료분사 시간, 아 연료분사 시간이 확실하게 여기서 차이가 나네요. 지금 우리가 그 지적했듯이 산소센서 값에서 지적했듯이 2번, 4번, 6번 연료분사 시간이 1번, 3번, 5번하고 확연하게 다르죠. 여기가 이제 최소값이고 최대값인데 비교를 해볼게요. 얘하고 얘하고 다르죠. 얘하고 얘하고 다르고 얘하고 얘하고 다릅니다. 하나 둘 세 개가 동일한 값이고 또 1, 3, 5도 동일한 값이네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그 지금 현재 센서 데이터 값을 보니까 연료 분사 시간이 맞지 않고 또 그 산소 센서가 파형이 불규칙해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추정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여러분 그 말도 안 되는 예상이겠지만 타이밍 벨트가 혹시나 앞에 거의 틀어졌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한 1코나 1클릭이나 2클릭 정도가 틀어지게 되면 이런 현상이 연출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이밍 벨트를 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동을 끄고 타이밍 벨트 커버를 열어서 정말 타이밍이 맞는가 안 맞는가 이것부터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자, 타이밍을 확인하기 전에 제가 마카펜으로 일단 그 카메라에 잘 보이게 점을 좀 찍겠습니다. 크랭크 플리에도 점을 찍겠습니다. 자, 점 찍고 두 번째로 여기도 지금 점은 보이는데 자, 임으로 카메라에 잘 보이게 자, 점을 찍었습니다. 자, 타이밍을 세 군데가 지금 맞아야 되니까 그걸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리프트를 내려서 확인해 볼게요. 자, 22mm 복스로 끌려서 엔진을 회전시켜 보겠습니다. 카메라 위쪽으로 자 서서히 회전시켜 볼게요. 자 돌아갑니다. 여기 지금 하얀 점이 여기에 맞고 맞아야 되겠죠. 자 이쪽도 자 흰 점하고 빨간 점 예 이쪽은 맞췄습니다. 자 이쪽 볼까요? 아 틀어졌네요. 그렇죠? 자 이쪽 밑에 보세요. 자 밑에 한번 떠서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여기 여러분 여기에 지금 크랭크축 풀리에 1번 TDC 상사점을 우리가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자 이거 보이시죠? 제가 임으로 여러분들 잘 보이라고 빨간색으로 마카펜을 1번 TDC 상사점하고 풀이 그 크랭크 풀이 점에다가 해서 맞춰 놨어요. 자 그럼 내려서 타이밍이 과연 틀어졌는가 또 확인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이 지금 캠축의 스프로켓의 점이에요. 제가 임으로 여러분들 보시라고 마카펜으로 해놓고 이 점이기에요. 지금 이 클릭이 차이가 납니다. 자 안쪽 보실까요? 안쪽은 지금 정확하게 타이밍이 맞아요. 그렇죠? 맞죠? 예, 아까 그 연료 분사 시간이 1번, 3번, 5번하고 2번, 4번, 6번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산소 센서 값이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그 2, 4, 6번이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역시 2, 4, 6번이 타이밍이 틀어진 걸로 확인이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꿀팁을 하나 드릴게요. 자, 타이밍 벨트도 아주 양호하고 또 펜벨트도 좋고 지금 타이밍벨트 교체 시기는 아니에요. 아닌데 간혹 가다가 혹시 이렇게 이 차는 라디에이터가 터져서 과열시켰다든지 또는 이럴 때 노킹에 의해서 런온 현상에 의해서 역회전이 나온다든지 이럴 때 간혹적으로 또는 오토텐셔너가 과열이 됐을 때 이게 그 약간 장력이 좀 부족한 경우 이럴 때는 한 코씩 틀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틀어진 것을 또 다 안 뜯고 그냥 바로 맞추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오토 텐셔너가 장착된 차량만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 차종처럼
텐션을 장착하고 손으로 고정시킨 차량들은 반드시 끌려가지고 그 타이밍을 맞춰야 돼요. 그런데 오토 텐션 타입은 여러분들이 이런 호스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자, 휘발유 호스입니다. 또 진공 호스. 이렇게 그 탄력성 있는 호스를 가지고 호스 맞죠? 예. 호스 가지고, 호스 이만큼만 있으면 됩니다. 호스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지금 현재, 타이밍이 뒤쪽으로 이클이 지금 틀어졌죠? 그러면, 호스 삽입합니다. 이쪽에다 이렇게 삽입을 하십시오. 내가 타이밍을 원하는 곳 쪽으로 이동시킬 목적이라면 여기다가 이렇게 호스를 찡겨서 자 크랭크 축을 돌려보겠습니다. 자 돌리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주의할 점은 천천히 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호스가 타이밍 오토 텐셔너가 천천히 들어갈 시간적 여유를 줘라 그런 얘기예요. 예, 그러면 호스가 이렇게 물고 돌아갑니다. 천천히. 자, 그러면 텐셔너가 여기까지 왔을 때는 적당하게 세게 돌리지 말고 천천히 여기서 한 바퀴를 돌려 보십시오. 예, 자, 천천히 돌리겠습니다. 자, 한 바퀴 돌렸죠? 그러면 자 타이밍이 얼만큼 틀어져 있는가 또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타이밍을 또 1번 TTC 상사점에 맞춰보겠습니다. 자 맞았습니다. 자 그럼 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또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밑에 1번 TTC 상사점 맞추니까 자 이쪽은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어요. 그럼 이쪽 아까 그 호스를 위해서 돌렸죠? 자 보세요. 자 일단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1클릭 이동했죠? 아까는 2클릭이었는데 지금 1클릭으로 이동됐습니다. 그러면 고모호스를 하나 돌려 한 번 더 해서 한 바퀴 더 돌리겠습니다. 자 고모호스죠? 자 이쪽에 이렇게 여러분 간단합니다. 자 이렇게 얹었습니다. 자, 돌려볼게요. 천천히. 자, 천천히. 여기서 진행할 때 천천히 해줘야 돼요. 왜? 오토텐셔너가 들어간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서. 자, 천천히 돌렸습니다. 여기서 일단은 삽입이 됐으니까 여기서부터는 조금 속도를 내서 좀 돌려도 상관이 없어요. 예. 자, 고모수. 자, 뺐습니다. 자, 그러면 타이밍이 우리가 원하던 2클릭이 또 1클릭이 돌아서 정상적으로 맞아 떨어졌는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타이밍을 또 1번 TTC 상사점으로 맞춰보겠습니다. 자, 천천히. 자, 맞췄습니다. 자, 리프트를 다시 내리고. 자 여러분 확인 한번 해볼까요? 자 확인사살 들어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타이밍 점이 1번 TTC 상사점 방금 맞췄죠? 점 정확하게 우리가 맞아 떨어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그 휘발유 호스 하나를 가지고 타이밍을 다 분해하지 말고 않고 타이밍을 이렇게 1클릭씩 넘기는 방법이요.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한번 카메라 비춰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쪽 방향으로 타이밍 벨트가 틀어졌을 경우에는 고모호스를 이쪽에다 여기다 삽입해서 오른쪽으로 돌리시고요. 만약에 또 이쪽으로 타이밍 클릭이 넘어갔다 그러면 이쪽에다가 똑같은 방식으로 이쪽에다 이렇게 호스를 넣어서
반대로 왼쪽으로 돌리시면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또 정비사 여러분들 또 타이밍벨트 다 끌러가지고 또 이렇게 다시 장착하고 이런 수고를 덜기 위해서 제가 이거 팁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혹시 내 차가 타이밍이 어떤 경우에 넘었어, 타이밍벨트는 아주 양호해, 그러면 카바만 끌러서 이렇게 그 가만히 있어. 호스 어디 갔다냐? 휘발유 호스입니다. 휘발유 리턴 호스예요. 또는 이 두께보다 살짝 두꺼워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휘발유 호스나 이런 부들부들한 고무 호스, 만약에 고무 호스가 없다라면 굵은 호스라도 잘라서 1크리에 이 정도 두께로 잘라서 거기다 삽입을 해서 천천히 돌려주시면 오토텐셔너가 들어가면서 벨트가 살짝 늘어나게 돼 있어요. 늘어나게 돼 있고 중요한 거는 내가 원하는 쪽에 고무호스를 삽입해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가 시동을 걸어서 이제 그 또 그 확인사살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카바 씌우지 않고 펜벨트도 걸까? 예, 펜벨트를 한번 걸어가지고 실험 하나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펜벨트를 걸었습니다. 자, 시동을 걸어서 확인 한번 해볼게요. 이야, 엔진이 정상으로 돌아왔네요. 어이 녀석, 왜 타이밍이 넘었냐? 누구 주인 속삭이지 말아라. 자, 그 뭡니까? 우리가 또 서비스 데이터 값을 한번 봅시다. 자, 통신 한번 해볼게요. 아, 이 컴퓨터가 스캐너가 쓸수록 마음에 드네. 이거 공짜로 줘서 마음에 드는가? 자, 여러분. 연료 분사 시간.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어떻습니까? 똑같죠? 예. 타이밍이 맞아 떨어지니까 연료 분사 시간이 정렬이 아주, 예,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최대 값, 최소 값, 정상이죠? 예, 정상으로 지금 됐습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아이들리한 상태는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럼 우리가 또 드라이브를 한번 여볼게요. 어쨌습니까? 제 손 봐보세요. 예, 정상적으로 문 같은 것도 이게 털었는데, 예, 진동이 전혀 없네요. 자, 원상 복구 됐습니다. 예,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정상적인 타이밍 벨트도 오토 텐셔너가 장착된 차량들은 정비를 잘 못해서 이렇게 틀어진 것이 아니라 간혹 가다가 혹시 과열됐다든지 또는 시동을 걸 때나 끌 때 혹시 런온 현상에 의해서 역회전이 나오게 된다면 타이밍이 넘을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이 차량도 지금 현재 중간에 라제타가 터져가지고 과열이 돼가지고 점화코일도 갈고 라제타도 갈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차가 그래서 혹시나 실린더 헤드 쪽에 문제가 왔다라고 제가 입고가 사실은 됐어요. 됐는데 이런 경우는 상당히 드문 일이지만 엔진이 과열됐을 때 시동을 끄게 되면 껄끄덕 디젤링 현상이 나와서 이게 디젤링 현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시동을 이그니션 스위치를 껐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기 폭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간혹가다 역회전이 일어난 경우가 있어요. 이랬을 때 오토텐셔너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혹시나 또 이런 그 부조현상이 그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도 부조현상이 발생이 된다 이럴 때는 연료 분사 시간을 1번부터 6번까지 정상적인 분사 시간인가 아니면 좌뱅크와 우뱅크 분사 시간이 각각 다른가를 여러분들이 섬세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그걸 봐가지고 분사 시간이 틀어졌다라면 타이밍 벨트가 틀어졌을 확률이 99%입니다. 예, 99%.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에 그 정비할 때 이것만 하나 참고해도 여러분들 숙고락기라는데 도움이 상당히 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캐너 가지고 항상,
판독을 하시되 주의 있게 이렇게 관찰을 쭉 하시라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스캐너가 없어도 혹시나 내 차가 이러한 뭐 여러 가지 부속을 교체했는데도 부조 현상이 나와 이럴 경우에는 혹시 타이밍 벨트가 늘어난 혹시 한 코 1크릭 또는 2크릭 정도 넘었는가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